여기 사람을 위한 거. 오, 사람을 위한 건데 여기 체리통이 나 됐어요 지금. 마늘도 있고 계란. 나 살다 살다가 진짜 파충샵 찍으러 왔고 마늘 계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또 처음 봤네 진짜.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금 뒤에 배경 보시면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여기 연구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연구소가 아닙니다. 파충류샵입니다. 오늘 일단 그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연해! 안녕하세요. 천안아산에서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하고 있는 인피니트 게코입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닌데 진짜? 네, 엄청나게 공을 들인 장소입니다. 일단은 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영상을 시작하면서 네. 이야기 보도록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아까 전에 찍었던 곳은 메인룸이었고 지금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 데스크부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네, 좀 고급지게. 일부러 이런 걸 좀 노리신 것 같아요. 크레스티드 게코 샵이 어디까지 고품격이 될 수 있나? 와, 이쪽에는 뭐 용품들 이렇게 전시를 쭉 해놓으셨는데 와, 여기 또 라타 제품들 깔끔하게 진짜 성격 나오네요, 진짜. 아, 여기 피규어도 아직 튀기래? 제가 해칭만. 아, 해칭하신가 봐. 네, 네. 올해 이런 아잔필을 좀 해칭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목표 같은 거네. 네, 이거. 얘는 등형질이 많이 깨져. 아, 내가 퍼즐을 원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오, 협회 가입됐네요. 네, 가입됐습니다. 112번.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참고로 저는 2번입니다. 아, 여기 또 CEO룸. 이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근데 지금 뭐? 한국으로 쓰고 있어요. 아, CEO룸. 아. 지금 렉사육장을 한참 만들고 있어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멋져, 여기. 딱 저 일하는. 책상만 있고 여기가 아마 제일 인간적일 거예요. 아니 난 솔직히 요거 보고 좀 기대했어.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가 브리딩 룸. 예. 분가분가방. 예. 죄송합니다. 예. 와. 오우야 봐봐. 이게 보이시죠? 이게 공조 시스템. 이게 서큘레이터가 필요 없이 그냥 위에서 천장에서 아예 이렇게 환기를 시켜버리니까. 강제 환기시키고 실링팬으로 전체를 공기순환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 몇 평 정도 규모죠 지금 여기가? 여기가 브리딩 룸만 33평 정도 되고 네. 전체는 60평 정도 돼요. 와 진짜 너무 깔끔하다. 역대급인가 역대급. 이렇게 깔끔한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마리스보다는 퀄리티로 승부하는 샵 같거든요. 마리스도 많아요? 아 몇 마리 있어요 지금? 800마리 정도. 죄송합니다. 정경은 이 정도로 됐고 이제 하나씩 이제 찍어보면서 볼 건데 네네. 여기부터 한번 볼까? 일단 생물 보러 왔으니까 생물 봅시다. 아우 트윅 완벽한 트윅이네요. 이거 진짜 멋지네. 트윅인데 이 트윅 베이비예요. 고정률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얘 완전히 누가 봐도 딱 아빠 느낌 나네. 네, 엄마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 여자였구나. 미안.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실수를 좀 많이 하네. 보면서 느꼈던 게 너무 차트가 엄청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 여기 직원 몇 명이에요? 저희 지금 5명 같이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막 자율부터 있고 여기 봐봐. 수분 부족, 9월 17일 발견, 매일 대여섯 방울 물 피딩, 꼬리 구불거림, 이게 최대 수분 부족이라는 뜻인데 이런 걸 발견한 날짜랑 다섯 방울씩 염려는 뭐야? 직원들마다 쓰는 게 달라가지고 텐션 높은 극2 직원이에요. 염려, 이거 나중에 영상 보면 자기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건지 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르헨틴만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농어들 퀄리티 좋은 애들 되게 많네요. 이게 농어리나 릴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나 아까 전에 솔직히 대충 둘러봤을 때 진짜 놀랐는데 이 많은 개체들이 차트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와 관리가 이거는 진짜 변태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선주 배운다고 저한테 변태라고 하네요. 아 선주씨가 선주씨 그 양반도 변태인데 네. 생물보다는 나 시설이 지금 너무 눈에 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시설 자랑을 좀 하려고. 아 지도 그거 하고 싶어서 지금. 아 이쪽 다 성체들이네 이쪽은 좀. 얘가 이제 MT백 타입이에요. 네 그렇네요. 완전 등이 완벽하게 되었네. 허드 핀스트라이프인데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럼 터키 아이스크림 먹고 좀 그만 몰리시고 생물 등을 봐야 되는데 얘는 등을 좀 찍게 해줘야지. 나중에 아젠틱 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얻어걸린 게 다 아젠틱이네요 보니까. 요 여기 다 아젠틱이에요? 네. 와 씨. 얘도 아젠틱이고 얘도 아젠틱이고 뭐 어쨌든 뭐 오늘 생물은 별로 안 찍을 거니까 릴리 화이트 좀 보여드릴게요. 아 릴리 화이트. 알겠습니다. 야 이거 이동식 선반이 또 있어요 여기. 제가 만든 거예요. 아 만드신 거예요? 네. 또 갑자기 또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 직접 본인이 만드신 거구나. 어쩐지 깔끔하더라. 인테리어 하면서 렉사육장이랑 저 학교에 있다 선반이랑 아 사연님이 다 맞추신 거네. 네 그래서 인테리어 제 대표님이 네. 저를 안 보고 싶어 하세요. 겁나 피곤하거든 이런 사람이랑 이러면. 그만 알지. 아니 생물 보여준다면 생물 보여줘 빨리. 야 이거 완전 피어 화이트 형제 진짜 좋다. 진짜 세하였네. 시설 리액션 네. 하실 때보다 리액션이 상당히 약하신데.
솔직히 저도 이제 온 전국에 있는 웬만한 크레들을 다 봤기 때문에 농담이야. 이뻐요 이뻐요. 아 얘는 완전히 목부터 형질 다 꽉찼다. 장난 아니구나. 순백이네 순백 거의. 진짜 이쁘네. 이거 릴리 그 커버리지 볼 때 팁 같은 거 드리자면 막 등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 밑이랑 뒷다리랑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게 진짜 형질 좋은 애들 이렇게 눈옆에까지 형질이 올라와 있거든요. 얘는 지금 꽉 차있네 눈옆에까지.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쁘네요 이쁘네요. 근데 이게 다 퀄리티가 하나같이 좋으니까 리액션 하기가 좀 애매하네 약간. 감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겁나 이뻐. 이쁜데 너무 다 이쁜 거니까. 와인셀러 인큐베이터 같은데 앞에 지금 먼지 하나 없어서 거울처럼 반짝반짝 그리는 거 보이세요? 아, 다 닦으시네. 아, 너 언다고? 컨셉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완벽해. 25도에 57%. 이거 완전 뉴칼레도니아네요, 그냥. 완전히 그냥 뉴칼레도니아로 옮겨놓으셨네,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볼 때 행복해요. 인큐베이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시. 와. 와, 진짜 알들 줄, 어? 얘 뭐야? 이거 알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 직원 뭐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맞죠? 제가 한번 걸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니구나. 농담입니다. 이쪽에도, 이야, 이거 알들 다 꽉 차있어요, 이거. 아, 이거 기념품으로 딱 이거 한 박스만 들고 가면 끝장날 것 같은데. 그냥 차를 놓고. 네, 진짜 이 크레파는 무서워, 나 솔직히. 상품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상품을 좀. 아니 촬영은 왔으면 그래도 좀 준비는 좀 해놓으셨어야지. 아 진짜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잘했어요? 아까 이 친구 보여드리고 급하게 가느라고 계속 재촉하셔가. 뭐야 이거? 아잔틱이에요. 아 이게 리잔틱이 아니고 그냥 아잔틱이에요? 네 아잔틱이에요. 와 그럼 이거 순수하게 3차인질로 이만큼 채운 거예요? 네, 와 대박이다. 네. 헤드에 있는 화이트부터 해서 뒤나 뭐 도색까지 다 지워지지 않네. 그 대체 등 좀 보자고. 아 이게 자꾸 말을 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원래 크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아 되게 과묵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재밌네요. 아, 모르는 사람 릴잔틱이라고 많이 하겠다. 네 이거. 그렇게 많이 하시죠. 라인 브리딩을 통해가지고 이만큼 끌어올린 건데 지금. 얘는 사실 네. 어디 나왔어요? 어디 걸린 거예요? 저도 크리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조합을 해봤는데 되게 예쁜 애가 나왔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대박이다. 머리까지 꽉꽉 차있네요. 네. 의도했다고 했어야 되나? 뽀록으로 나온 거구나. 디자인 직접 하신 줄 알고. 아 원래 우연에서 시작한? 진솔한 모습 되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이야 씨,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하나. 와 진짜 직원들 복지가 너무 좋은데? 먹을 걸 아끼면 안 됩니다. 아 여기 보면 나는 인큐베이터에 나왔는데 술이 들어있네요 안에? 직원들 복지를 위한 와인셀러이고. 이건 직원인데. 아, 니가 마시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포장이 없으시네요, 그냥. 어떻게 파트너샵 이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 카페테리아가 있어, 직원들을 위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밥그릇 닦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는 저 크레를 위한. 아, 저기 개수되는 크레를 위한 거. 여기는 사람을 위한 거. 사람을 위한 건데. 여기 체리통이 같아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약 팔고 있어, 지금. 딱 보니까 다 크레를 위한 개수대구만. 아. 마늘도 있고 계란도 있고. 나 살다가 진짜 파충샵 찍으러 와갖고 마늘 계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또 처음 봤네 진짜. 나온 생물보다 여기 구조가 너무 재밌어요. 파충류 시장에 이런 샵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시설도 너무 좋고. 아니 사실 여기는 워낙 크레 퀄리티 좋은 애들로 유명해서 생물보다는 이렇게 멋지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온 거고. 아젠틱 여기가 또 이제 향질 우수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곳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젠틱 향질 특집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볼 테니까 변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바로 한번 이변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네. 신선한 모습 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이제 살짝 이제 댓글 하나 달리겠네요. 저 새끼 뽀록이었네. 아 농담입니다.